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공구 없이 만드는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니니 공예샵에서 제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에게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답니다. 자, 파니니 샵에 들어가시면 한 10종류 이상의 마스크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을 느낌이 나는 라벤더 골드 키트를 활용해서는 이런 식으로도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늘빛이 강조된 이 맑은 하늘 키트로는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록색과 검정색이 메인이 되는 피터팬 키트는 남성분들이 착용하기에도 좋은 비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쏙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비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만한 키트여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키트가 들어있는데요. 한 번에 3개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비즈가 들어있고요. 필요한 고리나 펜던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낚싯줄까지 한 번에 들어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이 공구 없이 만드는 마스크 줄 키트. 자, 두 방법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공구 없이 이런 식으로 비즈로만 낚시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얘는 저희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방식이에요. 오링과 오링 지프를 활용해서. 뭐 개인 취향이고 디자인의 차이지만 초보자분들은 공구 없이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하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우레탄 줄로 다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낚싯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낚싯줄을 130cm를 잘라주세요. 좀 넉넉하게 낚싯줄을 준비했습니다. 낚싯줄을 준비했다면 설명서 부분은 따따시가 아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휴지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휴지심에는 제가 색칠을 따로 해놨는데요. 이게 라스타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은 낚싯줄과 끼고자 하는 비즈 4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낚싯줄 끝을 잡고 원하는 비즈 4개를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 4개를 꽂으신 다음에 이 랍스타고리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저 4개의 비즈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9번째 일반 비즈를 꽂아줄 건데요. 이렇게 비즈 안에 낚싯줄이 크로스가 되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여기가 랍스타고리가 되고 여기가 일반 비즈 4개 그리고 여기가 비즈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따따시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때는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작업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스마일 모양의 펜던트를 먼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펜던트를 꽂아주신 다음에 또 동그란 이 펜던트를 한 번 더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이렇게 두 줄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좀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을 순간접착제에 살짝 콕 찍어서 끝부분만 살짝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단단해져서 보시다시피 좀 멀찍이 잡아도 이렇게 쏙 잘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한 60cm 정도, 아이들은 50cm 정도. 그래서 개인의 사이즈에 맞게끔 계속 비즈를 꿰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민트색, 노란색, 투명 비즈를 활용해서 저는 꿰주었고요. 중간중간에 좀 큰 사이즈의 이 비즈들을 넣어서 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해볼 건데요. 마감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휴지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까지는 처음 라스타고리를 껴주었던 방법과 똑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좀 튼튼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매듭을 두세 번 정도 꽉 묶어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박시끈을 이런 식으로 비즈 안쪽으로 통과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줄도 마찬가지로 비즈를 한번 통과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튼튼하게 매듭이 완성이 되면서 공구 없이 만드는 마스크 줄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매듭도 감쪽같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감했던 부분이고 얘가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비슷하죠? 짜잔!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흰색은 많이 써서 투명한 비즈는 거의 다 썼는데요.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펜던트도 남아있고요. 지난번 저희가 만들었던 방식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좀 더 실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생각보다 비즈 분량이 없었어요. 저희가 두 개 만드는 동안 딱 하나 구멍 막힌 걸 발견을 했는데 퀄리티가 꽤 괜찮아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구 없이 마스크 줄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공구 없이 만드는 마스크 줄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쓰여있는 설문지 링크로 들어오셔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키트의 이름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총 5분을 선정을 해서 예쁜 마스크 줄 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즈 공예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너무 사야 될 재료가 많아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4가지 키트로 8개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고 싶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울리게 디자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을 맞아 예쁜 마스크 스트랩으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